인연 왕후가 폐출되고 후궁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데요. 이때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기도 여러 곳에 났고 부스럼도 심했고 나이 또한 30을 넘겼는데 새롭게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가 있으니 바로 무술이 숙빈 최씨죠. 나이도 장희빈보다 10년 넘게 어렸고 미모도 상당했고 숙종의 사랑을 받으며 임신까지 하게 되며 장희빈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라지며 정치적인 괴상과도 맞물려 장희빈은 왕비에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인연 왕후를 저주했다는 숙빈 최씨의 고변으로 결국 사약을 받으며 아들 경종은 더더욱 세자의 자리가 불안하게 되는데요. 아내 세자빈 힘씨마저 사망하고 두 번째 부인이 들어오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의 왕후 어씨죠. 결국 아버지 숙종이 급사하며 어렵게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던 경종은 세제 건저, 대리 청정, 삼수의 역의 중심에 있던 영모의 숙이 영조를 살려주고 제4년 만에 사망하는데요. 사망 원인이 영조가 올린 생감과 간장게장 때문이라 소문 파다하며 아내 선의 왕후는 피눈물 흘리며 통곡하죠. 결국 원수 같은 시동생에 등극했고 왕비는 20대 대비가 되며 영조와 대립하다 어조당에 유폐당하고 식물인간 취급받자 식음을 전폐하다 결국 한마는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때 나이 26세입니다. 실록에는 죽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며 통곡을 했다 하는데요. 영조는 형을 봐서라도 이럴 순 없는데 심지어 왕비 국상 기간 중 후궁 이씨를 빈으로 삼고 대대적인 잔치를 열어 도성 안팎은 물론 노론 대신들까지 탄식을 쏟아낼 정도였다고 합니다.